네, 오늘 공약주는 이제 SJ 솔루션즈라는 회사입니다. 이제 네. SJ 솔루션즈 지금 보안주들이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좋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항상 보안주들은 거기에 맞는 테마성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SJ 솔루션즈도 보안 운영 체제라든지 뭐 전자 문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뭐 블록체인 이슈가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. 요즘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백신 패스 관련된 이슈도 좀 받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백신 패스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 코인들이 상승하는 흐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백신 패스가 좀 본격화가 좀 되고 있고, 이또 SC 솔루션즈를 제외하고도 백신 패스 관련주들이 많이 있지만은 관련된 흐름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, 정부에서도 이 백신 패스 관련돼서도 이슈 나오고 있는데, 이 백신 패스가 뭐냐면은 뭐 백신을 내가 접종을 맞은 사람이다. 이제 그래서 나는 여행을 좀 다녀도 괜찮다라고 증명해주는 이제 그 방법입니다. 이제 그런 관련된 기술인데.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은 분들과 뭐 아직 안 맞은 분들은 좀 생활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서 완전 극초반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테마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바일 신분증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실물 신분증 대신에는 어떻게든 전자 쪽으로 돌리는 아무래도 신분증이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SJ 솔루션즈 분명히 이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J 솔루션즈는 이제 매수가가 1,350원으로 제가 잡아왔어요. 아침에 장이 안 좋아서 조금 낮게 좀 책정을 좀 했는데 방송 도중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1,350원에서 한 1,370원 사이 정도까지는 내려오면은 체결하는 쪽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한 1,550원 정도. 완전 고점까지는 다시 보기 힘들지만 1,550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단기 저점인 1,200원 정도까지는 손절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